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 세 번째 시간이죠. 폭소에 칼을 갈던 제우스가 건네준 음료를 마신 크로노스는 배속이 꾸르륵 거리며 요동을 치게 됩니다. 결국 크로노스는 구토를 하기 시작하죠. 제우스라 생각하고 삼켰던 자철석을 가장 먼저 토해내고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하데스, 마지막으로 헤스티아까지 모두 토해낸 다음 기진맥진하여 쓰러집니다. 자식을 삼키고 시간을 멈추어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 했던 크로노스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처럼 자식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죠.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제우스의 형제들은 태어난 순서가 아닌 토해진 순서로 서열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였지만 장남이 되어버린 제우스가 일족의 최고 권좌에 오르게 되죠. 크로노스가 억지로 멈췄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되고 크로노스는 추방되어 시간의 신이 됩니다. 낯을 들고 음침하게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마주치게 되는 신이 바로 크로노스이죠.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구출된 다섯 아이는 제우스에게 충성맹세를 하게 되고 자신의 혈통인 티탄족이라는 이름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티탄족 전체를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역성혁명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세계를 두고 구세대 티탄족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무려 10년을 끌게 될 전쟁이 시작됩니다. 티타노마키아라 부르는 신들의 전쟁은 안타깝게도 문헌으로 자세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략 어림짐작을 해보면 태초부터 존재했던 티탄족을 꼴랑 어린 제우스와 5명의 형제로는 어림도 없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티탄족을 몰아내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전 정권이었던 크로노스에게 추방당했던 외눈박이 삼형제, 키클로페스와 눈이 50개, 팔이 100개인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 그리고 클리메네의 첫째 아틀라스를 제외한 두 아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라노스가 두려워했던 헤카톤 케이레스의 포악함과 키클로페스의 정기력은 아마 환상적인 조합이었을 겁니다. 키클로페스 삼형제는 각자 빛과 번개, 천둥을 의미하죠. 키클로페스가 벼락을 만들어주며 제우스는 정조준하여 벼락을 집어던져 티탄족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결국 티탄들은 항복을 통보하고 자신들이 지배했던 세계를 떠나게 되죠. 가장 강력했던 티탄족의 장수는 아틀라스로 알려져 있죠. 그는 전쟁에 패하고 지금의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서 영원히 하늘을 떠받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오마주로 지도책을 아틀라스라 부르기도 하고 대서양의 이름을 애틀랜틱이라 부릅니다. 이제 전쟁은 제우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농공 행상을 시작하죠. 말 많은 그의 형제 하데스와 포세이돈은 공평한 제비뽑기로 각자의 영역을 얻게 됩니다. 하데스는 저승의 왕으로, 포세이돈은 바다의 왕이 되죠. 헤스티아는 화로의 신으로 가정을 지키는 여신이 됩니다. 형제 중에 데메테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세이돈과 제우스의 관심을 동시에 받게 되죠. 당연한 결과이지만 데메테르는 제우스를 선택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페르세포네가 태어납니다. 락강의 이론으로 보자면 여성에게 주의 상처를 줄수 있는 제우스는 거세되지 않은 최고의 남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과 여신에게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제우스는 원조 티탄족 중에 모네 모시네와 결합하여 9명의 딸 무사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술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뮤즈를 뜻하죠. 그 외에도 짬짬이 전쟁 중에 시간을 내서 여러 딸들을 더 낳습니다. 데메테르는 수확과 번식의 여신으로 자리 잡죠. 헤라는 잘 아시다시피 제우스의 부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우스가 12명의 신으로 구성된 도데카데온을 구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